삼십리 밖에서 돌아온 다람쥐. 해국 스님의 바람. 앞에서 해국 스님은 일타 스님의 제자라고 얘기했지요. 그러니 이번에는 일타 스님과 해국 스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스님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낸다고 오해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틀린 얘기입니다. 스님들이 아무도 없는 산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용한 곳이 공부하기에 좋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스님들의 각오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흉내 내기도 어려울 정도랍니다. 일타 스님도 젊은 날 더욱더 분발하기 위해 자신의 손가락을 불태웠으며 해국 스님도 스승의 뒤를 따라 오른손 손가락 세 개를 태웠답니다. 보통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스님들이 공부하는 목적은 다 아시겠지만 피나는 정진 끝에 진리를 구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남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해국 스님은 잠을 자지 않고 공부하기 위해 천정에 끈을 내려뜨려 놓고 목에 감았다고 합니다. 꾸벅꾸벅 졸게 되면 끈이 목을 조이곤 하여 살갗에 상처를 냈답니다. 눕는 시간이 아까워 하루 종일 앉아 공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기를 2년이 지났습니다. 스님은 머리카락을 깎을 생각도 있고 공부만 하였습니다. 깊은 산에 있으니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 흐트러져 있어도 사람이 없으니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산 아랫마을로 갈 때는 삿갓을 쓰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산 아래에 사는 한 스님이 손님을 데리고 스님을 찾아왔답니다. 해국 스님 또한 사람이 너무 그리웠기에 누군가를 막연히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스님에게 유일한 친구가 있다면 암자 주위를 맴도는 다람쥐들 뿐이었습니다. 손님과 함께 온 그 스님은 해국 스님의 모습을 보고는 자살한 시신인 줄 알고 기겁을 한 채 도망쳤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스님은 목에 끈을 감고 있었으니까요. 해국 스님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산 아래로 달려가는 스님을 뒤쫓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야 다시 그 스님이 곡괭이와 삽을 든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암자로 오더니 그 스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멀쩡하네. 죽은 사람은 누구였지? 스님과 마을 사람들은 암자 방으로 들어가 해국 스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해국 스님이 왜 천정에 끈을 내려뜨려 놓고 목에 감았는지를 이야기 듣고는 모두가 놀랐습니다. 고개를 크게 끄덕거리며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스님에게 쌀과 반찬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해국 스님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는 생콩과 솔잎가루만 먹겠다며 거절했습니다. 깊은 산중 마을 사람에게 쌀은 귀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밭에서 수확한 옥수나 감자가 주식이었던 것입니다. 해국 스님은 그런 이유로도 마을 사람에게 쌀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스님이 다람쥐에게 생콩을 주던 장소는 산행을 나갔다가
시곤하던 산길이었다고 합니다. 생콩은 솔잎가루와 함께 먹던 스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스님의 호주머니에는 늘 생콩이 한 줌 들어 있었습니다. 다람쥐들은 차츰 스님과 더욱 친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먹이를 주는 스님을 졸졸 따라다니게 된 것이지요. 어느새 다람쥐들은 아예 암자 주변으로 이사를 와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스님이 밭에 심은 양배추 잎에 다람쥐들이 똥과 오줌을 싸는 것이었습니다. 양배추 잎은 다람쥐 배설물로 썩기도 했습니다. 참다 못한 스님은 양배추 밭 주위에 그물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다람쥐 세 마리를 잡아 목덜미에 까만 먹물을 칠했습니다. 아주 멀리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즈음 스님은 산에서 약채를 캐어 30리 밖에 있는 영주장으로 나가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생콩을 사오곤 했습니다. 다람쥐를 잡은 그날도 스님은 영주장으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스님은 다람쥐 세 마리를 약초가 든 바랑에 넣었습니다. 인연이 있다면 어느 날인가 또 만나게 되겠지. 다람쥐 목덜미에 먹물을 칠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다람쥐들을 보더라도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드디어 영주장 가까이 가서는 다람쥐 세 마리를 풀어주었습니다. 그것도 산중이기 때문에 다람쥐들이 잘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먹구름이 낀 듯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면서도 놓아진 먹덜미에 먹물을 칠한 다람쥐 생각만 났습니다. 스님은 그날 건성으로 약초와 생콩을 맛 바꾸고는 암자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까 놓아진 산길에 혹시나 다람쥐가 있을까 하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다람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후회를 했습니다. 양배추를 망쳐도 그냥 놓아둘 걸. 다람쥐가 먼 길을 달려 암자로 찾아올 수 있을까? 스님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혹시나 다람쥐들이 자신을 뒤따라올지 몰라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러나 다람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암자가 가까운 산 밑에 이르러 일부러 지름길로 가지 않고 산행을 나갔다가 다람쥐들에게 생콩을 주던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너희들이 여기를 찾아오다니. 목덜미에 먹물이 칠해진 다람쥐들이 스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양배추 밭을 망치더라도 다시는 다람쥐를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스님은 진심으로 다람쥐에게 사과했습니다. 다람쥐도 스님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스님을 따라서 암자를 뒤쫓아 갔던 것입니다. 이후 다람쥐들은 스님을 더욱 따르게 되어 나중에는 스님은 호주머니까지 들어가 생콩을 물고 나와 먹곤 했답니다. 얼마나 미안했으면 다람쥐에게 사과를 했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자비로워지는 모양입니다. 참다운 스님은 다람쥐가 승부구 호주머니에 들락거릴 만큼 자비로운 그런 분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정찬주 글.